반갑습니다. 분계정이 오늘 저녁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랜만이죠? 저는 지금 춘천역 앞에서 좌회전하고 있답니다. 다들 그 연휴 시작이라서 다들 집에 계신가 봐요. 청취율이 높은가 보니까요. 어디세요? 근데 희세님 이름이 참 특이해요, 그죠? 무슨 희자에 무슨 셋자일까요? 셋자의 한문은 뭐가 있지? 한글인가? 나만의 네, 차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빛날희의 세상, 아, 희세구나. 근데 희세라고 보여서 그렇겠지. 빛나는 세상이구나. 세상을 빛내는 사람이구나. 오랜만에 방송 뜨니까 정말 그 많은 패친들이 들어오시네요. 옛 패친들. 사건님, 제가 그 즐거운 명절이 안 될 뻔했어요. 제가 아주 우리 작은 아들이랑 아주 심하게 오늘 다퉜어요. 다툰 게 아니라 아들이 잘못해서 내가 아주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그냥 여단을 쳤어요. 내가 아들을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주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아들을 용서를 해가지고 참 우리 아들이 제대로 클까 모르겠습니다. 피아노 트리오 4번 2단조 작품 90 눈키 중에서 2악장 포코아다지오 3악장 안단테 보자르 트리오에. 네, 승원님도 오랜만이에요. 최덕영 씨. 그래서 아주 오늘 연휴 시작을 제가 엄청 아프게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하고 아들들을 안 볼까, 걔네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무너지네요. 저녁이 되니까 다시. 이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망치게 될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G장조 작품 13 2악장 알레그레토 트랑킬로 보내드립니다. 드미트리 시트코베스키의 바이올린, 벨라 다비도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 이제 포기가 아니라 승우님 다 컸으니까 이제 내가 그 걔네들을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자기 알아서들 잘 클 거 아닌가요? 제가 움켜쥐고 있다고 뭐 잘 될 일도 없는데 제가 이제 저도 엄마라서 그렇게 쉽게 그 애들을 놓지를 못하고 있네요. 네, 희생님도 아주 즐거운 연휴 되세요. 그 명절 때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막 그 좀 싸움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툼들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 그런데요, 승원님, 나는 그 나이에 완전 독립적이었었어요. 부모님한테 뭐 절대로 뭐 도움받는 것도 없었고, 속도 안 썩였고, 물론이요. 완전히 방목 상태였죠. 그런데 내가 애들을 방목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큰애는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작은 애가 좀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놓아야지 되는데 제가 놓아야지 걔가 어디 가서 어려움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그래서 좀 더 클 텐데 제가 그게 애처로워서 놓지를 못하고 계속 용서를 해주고 봐주니까 점점 아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려운지 그런 거를 모르고 근데 그렇게 제가 무섭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식이면 잘할 텐데 승원님 반쪽만 제 자식 아닙니까? 반쪽은 다른 사람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우리 작은 아이가 좀 나태해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어떤 시각으로 봐도 우리 작은 아이는, 좀 성실하지 못해요. 불성실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남한테 뭐 그런 건 없는데, 사고를 치거나 이런 일은 없는데, 나태해요. 그리고 일단은 제 마음에 안 들죠. 제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내가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힘들게 해요. 승원님, 집에다 도착했답니다. 아, 감사하고요. 감사하셨습니다. 좋은, 즐거운 명절들 보내세요. 방송이 살아나서 한번 해봤어요. 카리아 모음곡 작품 11 중에 발라드 들으시겠습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아유, 승원님,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늘 귀엽고 사랑스럽긴 뭐가 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애잔한 마음뿐입니다. 좋은 밤들 되세요. 감사합니다.